다음 소식입니다. 연패를 끊은 삼성화재와 최근 분위기가 달아오른 KGC 인삼공사가 6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홈 경기를 치릅니다. 지난 3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-1 승리를 거두며 3위 대한항공과의 승점을 4점 차로 좁힌 삼성화재가 올 시즌 4전 전승을 기록한 우리카드를 상대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. 한편 흥국생명과의 풀세트 접전 끝에 2-3 역전패를 당하며 3연승에 실패한 KGC 인삼공사는 GS 칼텍스와 5라운드 경기를 갔습니다. 두 팀의 상대 전적은 2승 2패로 KGC 인삼공사는 지난 10월 GX 칼텍스를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헨리의 공백을 잘 메워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. CNB 대전 방송은 6일 오후 1시 50분부터 삼성화재와 우리카드의 경기를 시작으로 여자부 KGC 인삼공사와 GS 칼텍스전을 이어서 생중계합니다.